안녕하세요. 박서방의 보니입니다. 요즘 박서방 채널에 건프라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건프라 입문자분들을 위한 헷갈리는 용어 20가지를 선정해봤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용어에 대해 간략하게만 다루며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 바라며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클럽 G입니다. 반다이모 홈페이지에서 구매가 가능한 웹 한정판을 뜻하며 일본에서는 프리미엄 반다이라고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반다이몰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통한 한정 수량 구매가 가능하며 클럽 G로 판매되는 제품의 특징으로는 한정 컬러나 코팅 킷, 바리에이션 버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에 따라 여러 회차 발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카입니다. 버전 카토키라는 뜻으로 프라모델 및 피규어 디자이너 겸 개발자인 카토키 하지메가 리파인한 제품을 뜻하는 말입니다. 현재 다수의 MG 제품이 버카로 발매가 되었으며 국내에서는 버카 또는 버전 카토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입체감 있는 디자인과 데칼수의 변경점, 박스 아트 디자인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크로스 실루엣입니다. SD 건담에 적용되는 라인업으로 2018년 2월에 발표, 6월부터 발매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SD 건담에 없던 내부 프레임이 내장되어 있어 팔과 다리가 조금 더 긴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별도로 구매가 가능한 크로스 실루엣 프레임을 활용하면 다양한 연출을 통한 프로포션이 가능합니다. 메탈 빌드입니다. 반다이 스피릿츠에서 발매하는 액션 피규어 시리즈로 메탈 금속제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크며 금속제 부품을 많이 사용한 만큼 가격이 다소 높지만 디자인 리파인으로 인한 멋있는 외관과 높은 퀄리티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발매된 제품으로는 아스트레이 골드 프레임, 데스티니 건담, 건담 듀나메스 리페어 3 등이 있습니다. 하이 레졸루션입니다. 반다이 스피릿츠의 건프라 브랜드로 2015년 11월에 개최된 건프라 엑스포 월드 투어 재팬에서 공개되었습니다. 100분의 1 스케일에 합금이 포함된 완성형 프레임을 기본으로 외장 파츠를 조립하는 형태입니다. 전체적으로 파츠 분할, 디테일, 품질 등이 우수하며 일부 외장 파츠는 코팅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건담 발바토스를 시작으로 윙건담 제로 EW,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 등이 나왔습니다. 프로포션입니다. 사전적 정의로 프로포션은 미래 또는 비율을 뜻합니다. 프라모델과 모형을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 프로포션이 좋다고 하면 밸런스, 균형, 외관 등 전체적인 느낌이 좋다는 의미로 통합니다. 기믹입니다. 영어 기믹에서 나온 단어로 상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하는 특이한 전략 또는 그 전략에 이용되는 독특한 특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형에서는 제품의 특이한 전개 방식이나 특수한 재질 또는 구조 등을 총칭하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언더게이트입니다. 장갑의 외부에 붙어있는 게이트의 결속 부위가 장갑 외부가 아닌 장갑 안쪽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언더게이트의 장점으로는 게이트 자국이 거의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색을 할 시 사포 과정을 조금 덜 해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웰드라인입니다. 기본적으로 부품 성형 시 녹은 플라스틱을 금형 안으로 흘려보내 제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수지가 만날 때까지 시간 차이가 만들어낸 것을 웰드라인이라고 합니다. 부품의 사출 시 수지의 흐름이 만나서 생기는 물결 무늬 혹은 가는 선을 의미하며 이는 불량이 아닌 성형 과정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파팅 라인입니다. 금형에서 빼낸 성형품의 표면에 금형의 상하로 나뉘는 가느다란 선이 생기는데 이 분할선을 파팅 라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파팅 라인은 아트 나이프나 사포를 사용하여 제거해줍니다. 포일실입니다. 포일실 또는 은박실이라고 하며 보통 은박이나 금박과 같은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SC나 HG 등의 킷과 일부 MG 제품에서 사용됩니다. 부착 방법이 쉽다는 것이 장점이나 내구성이 약해 쉽게 찢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테트론실입니다. 얇은 비닐로 되어 있으며 인쇄 부분의 가장자리가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이 쉽고 잘 찢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붙이고 떼어낸 후에 재장착하면 접착력이 떨어지며 단차가 있어 마감재 작업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번식 데칼입니다. 포일실이나 테트론실과 다르게 스티커 방식이 아니며 여백 없이 부착이 가능해 완성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분을 잘라내서 데칼을 붙일 위치에 단단히 밀착시킨 후 문질러서 부착합니다. 건식 데칼 사용 시 오염에 강하고 부착 부위가 티나지 않아 깔끔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습식 데칼입니다. 데칼을 미리 잘라내어 물에 담가 불린 후 접착하는 방식입니다. 면적이 큰 부위와
부위와 굴곡이 있는 부위도 작업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접착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데칼 연화제인 마크 소프터와 데칼 접착제인 마크 세터 등의 도구가 있으면 쉽게 작업이 가능하고 접착력이 약하다는 단점 또한 보완이 가능합니다. 글로스 인젝션입니다. 직역하면 유광 사출을 의미합니다. 사출 전인 성형품에 광택이 나는 물질을 집어넣어 출력물이 광택이 나게 하는 기법을 뜻합니다. 글로스 인젝션은 고정성이 좋고 따로 표면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코팅이 된 킷인 만큼 피막이 두꺼워 제품 조립이나 가동 시 파손될 위험이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레이어드 인젝션입니다. 반다이에서 개발한 성형 기술로 한 런너에 여러 가지의 색을 재현해내는 기술을 말하며 스티커가 없어도 사람의 얼굴을 조립만으로 재현이 가능합니다. 피규어라이즈 라보, 후시노 후미나, 아스카 랑그레이 등의 제품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패널 라인입니다. 제작 과정에서 표면에 테일을 더하기 위해 윤곽에 몰드를 새겨 넣었는데 이것을 패널 라인이라고 합니다. 프라모델을 조립하며 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패널 라인에 먹선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카니컬 클리어입니다. 내부 프레임과 클리어 장갑으로 이루어진 킷을 의미하며 외부 장갑이 무색의 클리어로 되어 있어 내부가 잘 비추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맥기 코팅입니다. 도금을 뜻하는 일본말로 부품 표면에 금속 방막이 입혀진 것을 의미합니다. 티타늄 피니쉬입니다. 도장 공정에서 티타늄으로 마감한 것을 티타늄 피니쉬라고 부르며 프레임을 제외한 외장에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MG 유니콘 건담 버카를 시작으로 일부 제품의 티타늄 피니쉬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발매된 제품으로는 뉴건담 버카 티타늄 피니쉬, 파즈 버카 티타늄 피니쉬 등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건프라를 입문하는 또는 프라모델을 접하면서 혼동하거나 헷갈리기 쉬운 용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